영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찹쌀가루와 백복령 가루를 섞어서 끓인 죽을 복령죽이라고 합니다. 문헌자료 1. 박해통고 저자미상 18세기 이후 2. 임원16지 서유구 1835년 3. 고사신서 서명응 1771년입니다. 문헌자료 1. 박해통고 원문 커피 자엿한자 수침 적즉허지 증숙 쇠건 장말 수비 오죽 번역문 복령의 껍질을 벗기고 탄알 모양처럼 저며서 물에 담가 우러난 붉은색 즙을 버리고 쪄서 익힌 다음 햇볕에 말려 가루로 만든다. 그리고 수비법으로 죽을 쓴다. 조리법 1. 복령의 껍질을 벗기고 탄알 모양처럼 저민다. 2. 물에 담가 우러난 붉은색 즙은 버리고 찐다. 3. 햇볕에 말려 가루로 만든다. 4. 말린 가루를 물에 넣어 휘저어 잡물을 없앤 가라앉힌 앙금으로 죽을 쓴다. 입니다. 문헌자료 2. 임원16지 원문 복령체 거 흡피 좌엿한자 대 수침 거적즙 증숙 쇠건작 말 수비 오죽 능보심신 구선신은서 번역문 복령을 깨서 검 껍질을 벗기고 타란 크기로 잘라 물에 담가 붉은 즙을 제거하고 쪄서 익혀 햇볕에 말려 가루를 만들고 수비 방법으로 잡물을 흘러내고 죽을 끓인다. 심장과 신장을 보호할 수 있다. 구선신은서 조리법 1. 복령의 검은 껍질을 벗기고 타는 크기로 자른다. 2. 복령을 물에 담가 붉은 즙을 제거하고 쪄서 익힌 다음 햇볕에 말려 가루로 만든다. 3. 수비 방법으로 잡물을 걸러내고 죽을 끓인다. 입니다. 문헌자료 3. 고사신서 원문 커피 좌엿한 자대 수침 거적 즉 증숙 쇠건 장말 수비 오죽 능보심신 번역문 복령은 껍질을 벗기고 타날 크기로 잘라서 물에 담가 붉은 즙을 제거한다. 쪄서 익히고 햇볕에 말려 가루를 만든다. 수비하여 걸러 죽을 끓인다. 심장과 신장을 보호할 수 있다. 조리법 1. 복령은 껍질을 벗기고 타날 크기로 잘라 물에 담가 붉은 즙을 제거한다. 2. 이리 복령을 쪄서 익힌 다음 햇볕에 말린다. 3. 말린 복령은 빻아서 고운 가루를 만든다. 4. 복령 가루에 물을 넣고 휘저어서 앙금을 가라앉히고 윗물을 버린다. 5. 가라앉은 복령 앙금을 취해 죽을 쓴다. 입니다.